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연말 특집 생활의 달인의 팔씨름의 달인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주인공으로 생활의 달인에 나온 지가 어느덧 3회차가 되었네요. 이번에는 PD님조차 깜짝 놀랄만한 예상하지 못한 미션을 제가 수행을 했는데요. 12월 30일 월요일 오늘 저녁 8시 30분에 방영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1회 악력의 달인. 제가 신발 커스텀을 하면서 손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죠. 자, 2회에서는 팔씨름의 달인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자, 이번에 3회차 때 제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미션을 수행을 했는데 살짝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팔씨름을 본업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벌써 제가 36이니까 5년이 지났네요. 프라이팬을 한번 구부려 봤습니다. 반으로 접었었고요. 손으로 뭐 못을 박아라 해가지고 바닥이 뚫리는 줄 알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작업했을 때 썼던 수작업 기구인데요. 일반 사람은 두 손으로 체중을 실어서 눌러야지 체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원이 한 3-400kg 힘이 체결이 될 때 필요한 힘인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한 손으로 눌렀던 거예요. 시작! 시작! 봉지 그대로 있죠. 그리고 뭐 어디 절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혜리. 네. 시작미리 3개. 이거 진짜 좀 힘들 것 같네요. 짧은데 왜 이게? 이거는 정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되면은 진짜 영이 진짜 긴장된다. 오, 안 떨렸는데. 자, 제가 이제 아직 방송 전이라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일 겁니다. 자, 오늘 저녁 8시 50분 생활의 달인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 한국 팔씨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